여보세요? 지금 장혜준이가 우리 효진을 데리고 있어요. 오늘 우리 집에 왔는데 못 만나게 했더니 우리 효진을 빼돌렸다고요. 근본은 못 속이나 보죠? 막 나가는 거 보면? 혜준이가 막 나가면은 효진이도 막 나가는 거지. 혼자 막 나간다고 나가지는 거야? 우리 효진이는 어린애잖아요. 전화도 안 맞는 거 보니까 작정을 한 모양인데 동생한테 전화하세요. 지금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납치범으로 신고하겠다고요. 자, 어서 먹어. 먹고 기운 내자. 아저씨도 먹어요. 그래. 아저씨, 지금 많이 힘들죠? 어서 먹어. 식으면 맛없어서 더 못 먹어. 그날 아저씨 잡지 말았어야 했어요. 나중에 우리 진짜 얘기거리 많을 거야. 살면서 심심하진 않을 거야. 우리가 함께 겪었던 순간들 생각하면 서로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. 우리한테 나중에 있을까요? 그럼 분명히 있을 거야. 고마워요 아저씨. 어서 먹고 집에 가자. 같이 점심 먹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. 싫어요. 집에 안 가요. 집에 가면 언제 또 아저씨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. 가고 싶지 않아요.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. 알았어. 밥 먹고 어디 갈까? 가고 싶은 데 있어? 아무데나 좋아요. 어디 가요? 잠깐 화장실에. 여보세요? 장혜준입니다. 우리 효진이 데리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 생각이에요? 어디 한번 그래봐요. 내가 납치범으로 신고할 테니까. 저 오늘 중으로 꼭 데려다 드리겠습니다. 오늘 중이라니요. 무슨 수작이에요. 지금 당장 돌려보내요.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? 희주 아직 안 왔어? 잠깐 나갔어요. 효진 도망쳤고요. 지금 장혜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효진을 단념시킬 수 있죠? 희주 갈 때 보내버릴까요? 뭐 그런다고 효진이가 단념하겠어?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야.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설마 장혜준 그 사람을 사위로 맡겠다는 건 아니겠죠? 그게 뭐 내 생각대로 돼? 당신의 애들 허락해야 가능하겠지. 그럼 꿈도 꾸지 마세요. 효진이 단념시킬 생각이나 해요. 단념시키다가 애 잡겠어. 효진이 내가 밖에서 나온 애 아니에요. 당신 아버지라면 내 탓할 게 아니라 장혜준 그 사람을 설득이라도 해야죠. 난 효진이 마음 잘 알아. 그래서 반대할 수 없어.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얼마나 돼요? 그 사람들 다 불행해요? 결혼 생활은 이해만 있으면 다 그럭저럭 잘 살아요. 난 우리 딸이 그럭저럭 잘 살기 바라지 않아.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래. 나도 효진이 행복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. 효진이 아직 어려요. 좋은 사람 만날 게 얼마든지 있다고요. 여보, 이건 무모한 싸움이야.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. 혜준이 나이 좀 많은 것 빼고는 뭐 흠잡을 데 없어. 그리고 어머니가 뭐 두 사람이라는 거 그건 마음 먹게 달린 거야. 미안하지만 난 마음이 안 먹어져요. 여보, 당신 지금 혜준이 춘복이 어머니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 딸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. 내가 느끼는 이 분노와 고통은 누가 주는 건데요? 그건 어차피
당신이 내려놔야 되는 짐이야. 그만해요. 당신 이럴 때마다 나 정말 섭섭해요.